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된 정국입니다. 자, 오늘의 기획자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기획자 레드카빙 이어링과 위드유 후디를 만들어주신 지민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같이 일을 하게 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업장바. 자, 네. 두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세서리를 좋아하기도 해서 이제 자주 착용하는 귀걸이와 평소에 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공유할 만한 후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뭐 네. 후디나 뭐 이어링이나 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필수품이기 때문에. 필수품이죠. 그쵸. 후드 하나, 귀걸이 하나. 딱이죠. 필수품 아닙니까? 자, 보시면 라면을 끓이고 있네요. 또. 또 어디서든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편하게 밖에서도 집에서도 편하게 자유롭게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집 안에서도 조금 약간 너무 내추럴하지도 않고 또 멋이 또 그쵸. 들어간 느낌. 또 이 무슨 색인게요? 제가는 RMC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야, 뭔가 밖에 나왔는데 잠깐 걸치고 나왔는데 벌써부터 뭔가 꾸안꾸 아시죠? 꾸안꾸. 그죠? 지금 후드 입었을 때 이제 긴 바지도 잘 어울리지만 저렇게 반바지 같이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반려견과 물어라고 하시는 거 걔가 같은데. 지금 좋아서 미쳤어요. 짖는 거거든요. 신났어. 왜? 주인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렇지. 자, 후드를 이제 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굉장히 후드 다채롭네요. 아이. 아, 지금 라면을 끓였어요. 이 보세요. 또 길이감이 나쁘지 않아서 라면 냄비를 댈 때 안 뜨겁죠? 안 뜨겁게 이렇게 안전하게 들 수 있습니다. 안에가 해보았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함이었고 손을 들어도 네. 굉장히 불편해 없는 아무리 되게 넓다는 거죠. 가끔은 이제 귀엽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친구를 불러서 라면을 먹는데 배고프네요 갑자기. 네, 그럼 저희가 네, 이제 직접 모델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세븐 위드유 그냥 여기에 BTS 뭐 아미 로고 적지 않았지만 이 글 하나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달할 수 있죠.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숨어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숨어있는 비밀이. 뭐죠? 이 후드 꺼내보시면은 끝에 이 13이 적혀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제 생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팀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팀이 태어난 연도이기도 합니다. 아. 네, 13이 참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13을? 네. 제 손목에 있는 이 글씨체와 똑같이 해서 넣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또 디테일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보안지색. 네. 이게 저는 이제 디테일을 몰랐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딱 보이긴 하네요. 네. 되게 이쁩니다. 그냥 색빨강보다는 그죠? 버건디가 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런 네, 포인트들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